네, 오늘 오전 배우 박용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박용하가 오늘 오전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오전 5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인의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소방서에 따르면 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고인은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동공에도 반응이 없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망을 확인한 뒤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또한 현재 박용하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고인의 자택 주변에도 수많은 취재진들이 찾아와 비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빈소와 마찬가지로 침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경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새벽 5시 30분경에 자택에서 어머님께서 처음 발견하셨습니다. 이후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 최종적으로 숨을 거두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으며 부디 고인께서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깊은 애도를 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고인의 죽음에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 와이스타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